네, 안녕하세요. 메가 스터디 나라입니다. 자, 어때문 이름이 계속 바뀌는데, 자, 여기서의 문은요, 어휘로 때려잡는 미국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때 사실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문화를 배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조금 뭐 문화에 대해서 접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이렇게 캐스트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어때문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우리 어휘를 하나 배우더라도 조금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도록 이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내용은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 에피소드, first episode. 자, 우리 우선은 지금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노력이 있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휘의 사용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볼 건데, 그 내용을 알기 전에 그 전에 역사, 그러니까 역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에 어휘의 변천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짝 좀 짚고 넘어가면요, 많이 알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경찰을 예전엔 뭐라고 불렀죠? Policeman, Policeman이라고 불렀는데, 자, 우리 맨, 남자? 그럼 경찰이 남자만 있어? 라는 반발과 함께, 아, 이런 편견을 갖게 하는 이런 어휘를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바뀐 게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이렇게 바뀌었었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직업군 중에 이거는 남자에게 잘 어울리는 직업, 여자에게 잘 어울리는 직업,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는 그런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police officer, 여자 경찰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런 어휘의 변천사가 있었는데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fireman이라고 그랬어요. fireman. 근데 이것도 어떻게 바뀌었죠? firefighter. firefighter. 불과 싸우는 사람. firefighter. 이렇게 뭔가 성, 별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유추를 하지 않을 만한 단어들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 이렇게 어휘의 변천사가 그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그런 어휘도 언어나 어휘들 모두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ongoing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단어예요. 우리 handicapped. disabled라는 단어가 장애인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예전에는 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handicapped.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뭔가 이렇게 불리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어휘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불리한. 좋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 그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handicap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직설적이면서 모욕적인 말이 될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 많이 쓰기 시작한 게 disabled. disabled. 근데 저는 이 단어가 더 별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불능해. 불가능한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어휘를 장애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disabled parking. 장애인 주차석.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 쓰이다가 요즘에는 변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요 표현을 이렇게 바꿨어요. Challengers, 도전자라는 의미로 지금 현재도 원래는 앞에처럼 이렇게 disabled parking 이런 식으로 표지판에 이렇게 쓰여 있던 문구가 Challengers로 많은 곳곳 그뭐 뉴욕 같은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사인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표지판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어휘의 변천사 중에 하나였고요. 물론 우리 challenge라고 하는 건 도전하다라는 의미지만 맥락에 맞춰서 challenger이라고 하게 되면 장애인을 뜻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려드리면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번 그 어휘의 변천사,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언니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challenge.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세상도 계속해서 그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견을 없애시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Challenge yourself. 네 자신을 맞서라. 네 자신을 도전해라. 라는 그런 문구인데 자,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 정말 무서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 원래 이래. 나 이런 거 못해. 나 원래 이런데 뭐. 라는 그런 생각들. 근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붙이는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맞서서 챌린지해서 바꿀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공부를 하면서 굉장한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시기를 자신에 대한 편견을 없애면서 그죠?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 아닌 하나씩 내가 가지고 있는 꼬리표를 떼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캐스트로 찾아뵐게요.